이 시국에 이 새끼 마스크도 안 끼고 뭐 하는 거야? 컴퓨터 어디 있어? 아, 여기. 아, 저거야? 오. 아, 진짜 너 때문에 죽었잖아. 안녕하십니까. 컴퓨터를 고주는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이 형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제품은 데스크 미니 A300이라는 제품입니다. 에즈락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오늘 언박싱을 해볼 겁니다. 제품 자체는 구독자분께서 빌려주셔서 언박싱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사랑해. 이렇게 해서 제품을 열어보겠습니다. 패키지는 박스로 돼서 패키징이 들어가 있고요. 본체가 있고요. 본체에 아답터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90W 제품이 있고 120W 제품, 180W 이렇게 세 제품이 있는데 선택은 일단 오늘 120W 제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요 브라켓은 모니터 뒤쪽에 배사홀 있잖아요. 요 본체를 뒤쪽에 걸 수 있는 그런 배사홀 중간 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품이 굉장히 작은 이런 제품이고요. 가격 정보는 이쪽에 저희가 참고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CD가 있네요. 여기 CD롬이 안 들어갔는데 이 CD를 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조립을 하는지 이런 과정들이 다 나와 있는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덮고 자도 될 만큼 아주 큽니다. 뭐가 더 들어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높이가 안 맞아서 AMD 쪽에서 나온 기본 쿨러를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공이 된 쿨러입니다. 그리고 아답터, 네, 아답터 있고요. 본체 아답터 맞네. 베지코 전원 케이블 하나 들어가 있고 이거는 사타 중간에 킷인 것 같아요. 나사 조금 있고요. 전면부 USB 허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용될 A300에 대한 재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케이스가 들어가 있죠. 이 친구가 파워를 대신하게 됩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메인보드가 A300이라는 칩셋의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쿨러도 약 2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대에 케이스하고 파워하고 메인보드까지 저희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르누아르 제품 자체가 일단 CPU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GPU를 함께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CPU다 보니 요 작은 거 하나에 배그도 하실 수 있고 배그를 하시기에는 솔직히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버워치나 피파, 뭐 롤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기본 그 정도 될 수 있는 게임들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용될 거는 요 안에 들어갈 CPU는 4650G,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노트북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8기가짜리 노트북 2666 제품을 사용을 할 겁니다. SK 하이닉스에서 나온 PC601이라는 제품으로 이 제품도 굉장히 가성비로 요즘 뜨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조립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답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DP 포트가 있고 HDMI, RGB 포트가 있네요. 그리고 USB 3.0, 3.2 하나, 랜 케이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트리플 모니터까지 지원이 되고요. HDMI는 4K 60프레임, 그리고 DP 포트는 역시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고 디스업 단자 같은 경우에는 1920에 1200까지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 단자 포트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램 포트 같은 경우에는 기가비트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추가 품목으로 무선 랜 카드까지 안에 탑재를 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면부 쪽으로 봤을 때는 3.0 그리고 C타입 이렇게까지 지원이 가능하네요. 3.5파이 단자 두 가지가 있고요.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네요. 자, 조립을 하면서 조금 기술 지원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르누아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3200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네, 내부는 처음 열었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2.5인치 노트북 카드가 두 개가 장착이 가능하고 SSD를 2.5인치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발열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녹투어 제품 그 사지 쿨러로 하셔서 장착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CPU부터 이제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PU 장착이야 다들 굉장히 단순하게. 자, CPU를 장착하고 메모리. 야, 이것도 노트북 메모리 이렇게 세워서 꼽으니까 또 느낌이 또 새롭네요. 네, A300에 들어가 있는 쿨러 제품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쿨러가 높이가 굉장히 다르죠. 이걸 장착하게 되면 이제 장착이 안 될 거예요. 여기 서멀그리스를 닦아주겠습니다. 네, 조금 더 좋은 서멀그리스로. CPU 쿨러는 이쪽 한쪽 먼저 걸어주시고요. 이렇게 걸고 쿨러를 안착시킨 후에 이쪽 걸쇠를 걸고 돌려주시면 조립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요. SSD를 여기다가 M.2 방열판도 네, 충분히 하나 사용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립은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니 얘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제 얼굴보다는 조금 크긴 하겠지만 이제 구동을 한번 시작을 해봐야죠. 자 이런 비닐 같은 거를 책상에다가 뜯을 때는 예, 저만의 팁. 칼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걸 그으면 이렇게 찢어집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르누아르가 켜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투덜거리면 뭐예요? 빨리빨리 해야지. 좀 홈페이지 찾아보다 보니까 조금 고생을 했는데 에즈락 회사의 홈페이지에 떠 있는 버전에서는 바이오스 베타 버전을 받으시면 K 모델이 나와 있는데 K 바이오스 말고 그 에즈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M 버전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 M 버전을 설치를 해야 르누아르가 인식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엄청 고생했습니다. 오버워치도 설치를 했고 오버워치 한판 해보고 잘 플레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버워치를 처음 하거든요. 네, 프레임이 67, 70. 나 되게 못하는 것 같은데? 야 인게임인데 나 왜 이렇게 안 좋아? 아씨 어떡해 나 뛰려고 그러다가 지금 쉬프트 눌렀어. 야 어떡해 나 길을 모르겠어. 야 어떡해. 자 이렇게 오늘 에즈락에서 나온 A300이라는 모델로 르누아르 4650이라는 모델을 적용을 시켜서 인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오버워치를 해봤고요. 스트레스 굉장히 받네요. 프레임은 60프레임 이하로 절대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끊김은 전혀 없었고요. 최대 프레임은 한 80 정도까지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르누아르 맛을 한번 봤는데요. 굉장히 맛있네요. 구독은 올수, 댓글은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 치면서 다음 영상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